오늘은 아쿠아리움 가는 날입니다.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식사 메뉴를 좀 골랐습니다. 베이건 에그앤치즈 아마 베이건. 자, 이거는 하나는 BLT, 하나는 베이컨 에그앤치즈. 베이컨 에그앤치즈는 오, BLT 너무 진다. 베이컨 에그앤치즈는 이렇게 생겼고, 아침에 이제 주로 먹는 거. 됐어. BLT는 베이컨, 상추, 토마토. 간단하게 차에서 BLT하고 베이컨 에그앤치즈 먹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쿠아리움 가는 길이 브루클린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차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어떨 때는 1시간 더 걸리기도 하고 뭐 5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쿠아리움 도착하면은 아쿠아리움에 파킹장 있거든요. 거기서 15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네. 코니 아일랜드에는 또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해변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고요. 일단 뉴욕 아쿠아리움은 입장료가 꽤 비쌉니다. 꽤 비싼데 만약에 뉴욕시 레지던트면은 브롱스주에 가서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 NIC 카드 들고 가면은 등록해주거든요. 1년짜리 1년짜리 그 멤버십을 등록을 하면은 1년 동안 공짜로 뉴욕 아쿠아리움하고 브롱스주하고 뭐 퍼블릭주 같은데 그런 데는 다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딱 1년까지는 등록한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하는 거는 전부 다 브롱스주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브롱스주를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공연 같은 건 없었는데 할로윈 시즌 되니까 이런 공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로윈 시즌 때 여기에 오게 되면은 코스튬 입고 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코스튬 입고 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샤크 뭐 어쩌고 하는 그 빌딩이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상어를 위주로 하는 그 뭐 그런 테마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좀 상어가 좀 많이 나오고 여기가 그나마 이제 뉴욕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크게 수족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어만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생물들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사실 뉴욕 아쿠아리움에서는 그 시 라이언이라고 물개 공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연 시간을 좀 미리 맞춰 가지고 가면은 공연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갔는데 할로윈 시즌이라서 그런지 시 라이언 공연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보고 싶으면 미리 공연 시간을 좀 맞춰서 가시는 게 좋아요. 주말에는 확실히 그 브루클린 오는데 좀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고 와서 보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쿠아리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할로윈 코스튬 입고 애기들 데리고 오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